준비했으니까 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원래 오늘 레퍼토리에서 뺐었는데 우리 또 가게에서 이 곡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준비한 곡입니다. 가족 사진이라는 곡.
즐거운 토요일에 함께 있으면 가족 아닌가요? 여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은요, 레디오헤드라는 밴드의 곡이고요. 자, 여러분 아까 2부에서 아시겠지만 저도 이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자, 럭스 50% 할인 티켓입니다. 자, 이 티켓은 당일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50% 할인 티켓인데 오늘 제일 많이 호응해 주시는 여러분께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제가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다음 곡은 레디오헤드라는 밴드의 곡이고요. 레디오헤드라는 밴드 아시나요? 가장 대표적인 곡이 크립.
길이 늦고 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굳이 이게 걸어 다닌 이유는 사람들이 이게 앞이 안 보이는 장애인 지팡이 이렇게 들으면 아 그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 잘 보인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노래할 때 이름이 Soul Cane 영혼의 지팡이라는 뜻이고요. 이 제 마이크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노래했던 게 지금 지팡이가 없으면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를 들고 하면 몸이 안 불편하니까 안 비켜주셔도 제가 잘 피해서 갈 수 있고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이게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음악 감상에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신스럽게 하는 거예요. 단지도 하고 지팡이도 하고 양해 부탁드리고 노력하는 아티스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 저희가 뭐 이제 아이돌 노래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곡인데요. 원더걸스의 Nobody라는 곡.
어색해가지고 말이야. 이것도 못하겠고. 네. 어쨌든 원더걸스의 노바디라는 곡이었고,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 아시는 분 Man in Blues라는 밴드고요. Man in Black 영어 아시죠? 네, 블랙을 블루스로 바꾸는 거고요. 주로 이제 블루스 음악을 좋아하는 밴드이고요. 뭐 신나는 노래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슬슬 시동을 걸 거니까요. 여러분 잠시 후 신나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곡은 이제 그래도 블루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블루스 곡 한 곡은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곡은요, 누구 없소라는 곡이고요. 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무진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가지고 회자가 된 곡이기도 한데요. 누구 없소 하는 곡. 네.
Let's go.
우리나라 전통의 아리랑 합쳐가지고 메리 메리랑이라는 곡인데요. 아, 굉장히 슬픈 노래인 게 메리 결혼하자고 했다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분이 바로 나오고 굉장히 슬프지만 신나는 곡이었고요. 아, 이어서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저희 마지막 곡인데 뭐 아쉬우신 분들은 뭐 하는 거 있더라고 그거 좀 이따 하시면 되고. 네, 저희 마지막 곡은 저희 노래예요. 저희 매닝블루스의 노래이고요. 방금 열심히 나팔 부른 우리 색스포니스트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영칼로리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저희 노래니까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제가 영칼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맛있으면 자 영칼로리 맛있으면 영칼로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영칼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해주시는 건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영칼로리 블루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맛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나요? 이제 못할 것 같다. 자 잠깐 연습 좀 합시다. 영칼로리 블루스 치가 있긴 한데 맛있으면 알겠죠? 네. 오케이. Let's go.
제가 혹시 안 나올까봐 이렇게 미리 시켜요, 제가. 오늘 앵콜이 나왔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 나왔으니까요. 마지막 곡은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가 뉴스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티켓은 제가 삼겹살에 소주 먹자고 했는데 처음으로 네 하신 분이에요. 다들 가방 즐거웠어 이렇게 하는데 처음으로 네 하신 그분께 네, 모십니다. 그리고서 앵콜 곡 이 밤이 지나면 들려드리면서 저희 메린 브루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린 브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